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TOEFL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상 잠깐 하고 공부해 볼까요? 네, 자 가슴 쭉 펴고 허리를 펴고 네 눈을 살짝 감으시고 아.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바뀌어 될 뿐입니다. 이내 목숨 다도록 분별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광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 없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정토 영원히 행복하도다.
덕분입니다. 요심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 허용하고 수용하니 무심해서 깨달음을 얻도다노.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를 귀한 시간을 내서 처음으로 여기 영등포 이 강의실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준데 여러분 많이 보너스를 받아가야 될 텐데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잘 챙겨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이크 하나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봐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세상에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누구도 이 몸, 이 제품은 사용 설명도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네요. 학교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 자, 여러분들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을, 예.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도 사용 설명서 보고 공부시켜서 사용을 하면서, 아니, 이 몸뚱이 부모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요거 제품을 어떻게 쓰라는 사용 설명도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은 사용 설명들을 아무도 안 가르치고, 부모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자,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한번 오늘은 차근차근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즉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던,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답을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쉬웠으면 답을 다 찾았을 텐데 이렇게 질문해도 답을 못 찾으니까 이번 생에 제가 세상 사람들을 좀 쉽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질문을 바꿔줬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라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나라거든요. 자,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 요거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몸을 딱 사용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네. 자, 코로 숨을 쉬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세요? 공기. 네, 공기가 필요하다. 자, 공기의 도움 덕분에, 공기의 도움 덕분에 숨을 쉴 수 있네, 이렇게. 자, 그럼 숨을 쉬면 존재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는 먹어야 살아간다. 여러분들 먹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아, 먹으려니까 농사를 지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농사 지어주는 분. 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보내고 땅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 자,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도움 덕분에 자 먹을 수가 있네, 이렇게. 이 간단한 거를 왜 우리는 가르치지 않을까? 참 신기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도움 덕분에 했습니다, 요 말 하나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도움 덕분에 합니다, 도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를 몰라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안 살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한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이렇게 내가 했다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한 것이 몇 프로나 되나 하고 이번에 삼성생명에 가서도 거기에 연수받으러 온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물어봤을 때, 본인의 노력이 몇 프로 됩니까?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고 또 주위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주위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노력이 몇 프로가 될까요? 오늘 좀 어르신도 오셨는데 본인의 노력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노력이요? 자, 여러분 본인 노력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프로 된다고 생각되세요? 80%? 예? 생각하기 나름. 그러지. 80%?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프로 된다고 생각되세요? 네? 처음 온 건 아닌데 아까 손을 잡았어요. 몇 프로? 처음 온 게 아닌데. 아, 처음 온 게 아닌데 몇 프로인지 질문 내가 한 거죠. 아, 네. 50%. 50%. 일부러 봐주는 거예요? 예. 네. 80%. 50%. 자, 본인 노력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생명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물어보니까 막 90%, 99% 막 이렇게 브로테이지가 되게 높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 주의 도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주의 도움. 여러분이 노력하려면, 자, 노력하려면 숨 쉬어야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혼을 도와준 거 아닌가? 예. 또 먹어야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는데, 먹어야 뭐 이렇게 이만큼 다 도와준, 이거는 도와준 게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의 도움이 몇 프로 될 것 같아? 주의 도움이? 네? 주의 도움이요? 네. 한 60%. 60%? 어. 이제 주의 도움 60% 하면 이거는 40% 내려갔네. 이게 60%면. 자, 여러분이 하늘에서 햇빛을 보내주고, 비를 보내주고, 이 땅, 지금 여러분 이 땅, 밟고 있는 이 땅 다 도와준 거죠. 심지어 여러분 마시는 물도 다 도와준 거죠. 공기도 도와준 거죠. 사람들이 또 옷을 만들어준 거 입고 있죠. 또 숟가락 만들어준 거 사용하죠. 또 가스 배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치면 주의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 이제? 엄청 많이 90%. 예? 90%. 이제 자꾸 올라가네, 이제 90%. 예. 딱 요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많이도 말고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좋겠다. 주의 도움이 90% 넘구나. 이거 하나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게 해주려고 전국을 이렇게 지금 투어를 하고 있다고.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했다 하다가 이렇게 90% 넘으면 이제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다는 거지. 예. 여러분이 이게 내가 했다 했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 한 끝에는 섭섭한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 왜? 자기가 막 80%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주위가 90% 이상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알아준다고 서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만큼 도와주니까 거꾸로 뭐라겠어요? 예. 너무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지. 와. 이 말 말고 할 말이 없구나로 바뀐다는 거지. 단지 요거 잠깐 요거 1분 동안 요거 알았는데. 그 요거 하나 알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거 살짝 이야기하니까 삼성생명에 갔을 때도 전부 다 나중에 이게 막 99%로 바뀌었어. 주의 도움이 99% 막 이래. 거꾸로 역전이 돼.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근데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내가 여기서 여기에 관점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내가가 앞에 나오던 게 슬며시 빠지쁘고 덕분에가 앞에 나와. 덕분에 했습니다. 하고 사는 게 확, 이걸 관점이 이동인데,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내 마음에.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내한테 고맙다 소리를 말하면 내한테 무슨 소리를 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짝이 불만이 일어난다.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불만이 딱 일어나면 이게 아주 대단한 분이라. 불만은 물귀신 작전을 써요. 요게 살짝 따라다니면서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줘요. 아주 웃기는 거죠. 불만으로 시작했지만 이 불평불만이 내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간다. 그러다가 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어줘요. 아주 웃긴다는 거지, 찡그리게.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경질적인 말을 쓰는 게.
이게 신경질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서히 이쪽 방향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잘해주기를 바래. 잘해주기를 바래. 아, 이렇게 나를 살짝 끌고 다니는 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 내 인생은 고통 속에서 산다. 힘들고 이쁜 말로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지. 도움을 못 받아. 이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못 받죠. 그 다음 부정적이 생각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요. 찡그린 얼굴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신경질 내는 말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줘요. 맨날 잘해주기를 바라기만 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도와주는, 이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지도록 사는 거라서 자기가 아무리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더라도 주위가 안 도와준단 말이야. 왜? 주위가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늘 힘들게 사니까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도와준 덕분인 줄 딱 알았어. 그럼 뭐 고맙지? 그럼 이때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이제 이 방향으로 나를 살짝만 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생각은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그럼 내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웃는 얼굴로 만들어 놓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온다. 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 나도 보답해야지 하는 보답하는 행동.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제가 이쪽 방향으로 트는 순간 이쪽 길을 향해서 다 인연을 만난다는 거죠. 즉 내가 불평불만 쪽으로 딱 틀면 이쪽의 인연은 전부 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인연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이고 숨 쉬는 게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사회를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살짝 고맙다고 이런 방향을 틀면 요 길을 간다. 이 길을 가면 이 길은 전부 다 도와주는 기운밖에 없어. 왜? 웃는 얼굴에다가 말을 한번 해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지. 거기다가 또 예, 뭘 해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라도 보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도움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힘든다. 이걸 여러분들 제발 좀 알으라고 제가 이렇게 길을 나서서 알려주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죠. 이 길 하나만 살짝 틀었을 뿐인데 인생살이가 전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 어떤 분들은 좋아지는데 자기는 이제 편안해졌다고 이 길을 가니까. 근데 아직 가족들까지 다 좋아지지는 않은데 편안하니까 이건 뭐예요? 꼭 스위치를 올린 것 같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가 자꾸 집에 스위치를 올리니까 이제 우리 집은 계속 밝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소한 예언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집에서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서는 유일하게 덕분스쿨이라는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사람 노릇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사람이라면 최소한 네. 덕분인 줄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전해주려면 오래오래 네. 세월이 가도
30년이고 50년이고 안 잊어버리고 이걸 잘 전해주려면 노래로 불러야 돼, 노래.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죠. 예,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위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한번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해봅시다. 뭐가 생각돼? 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제가 부르면 살짝 생각날 건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너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맨몰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불른 지가 60년 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기억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옛날에도, 즉 3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필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줄까 해서 노래로 다 가르쳐 주나서 오늘날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늘 땅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말했잖아. 아, 그렇게도 모르고 한가. 은혜를 모르니 어찌 사람이라 하리요.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징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만 부른다니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덕분송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뚝 치보면 이 덕분송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틀어놓고 많이 부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덕분송. 이 덕분송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서 한번 불러보면 아주 좋습니다. 덕분송. 자, 한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되게 마음 편하세요. 이 덕분성을 요즘은 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몇 시간씩 틀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틀어놓고 집에 뭐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뭘 틀어놓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죠. 네, 온천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요거 이야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오, 그러세요? 일부러 손들으세요? 네. 숨 쉬어야 살죠? 그죠? 숨을 쉬어야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간단한 거 하나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렇게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꼭 알아야 될 거는 학교를 오래 다니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박사까지 18년을 공부했는데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는 하늘 땅 차이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다. 근데 이제는 뭐 덕분인 줄 알고 뭐 좋고 뭐 덕분입니다 하고 사니까 덕분입니다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고마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게 덕분입니다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 도와준 덕분에 고마운 표현이 돼.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돼.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언니 덕분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다르지? 자 봐라고 언니 고마워 할 때하고 그래서 한 발 더 가잖아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확실히 한 단계 높으잖아 기분이. 에?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 언니 기분이 쫙 올라가죠. 고마운 표현 중에 덕분입니다 말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통용된다고요.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앞에 여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면 되죠. 부처님 덕분입니다 하면 되고 알라 덕분입니다 여호와 덕분입니다 다 덕분입니다 한테 형님 덕분입니다 동생 덕분입니다 그저 이 덕분입니다만 하면 고마운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 덕분입니다 하면 어때요? 생각이 계속 막 복잡하게 나와요. 생각이 끊어져요. 그죠? 순간적으로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생각이 탁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서 자신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내려놔가지고 이게 무심에 들게 된대. 이게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막 복잡하신 분, 자꾸 생각, 이거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할 때, 덕분입니다. 하고 싹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는 편안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1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1분만 편안하게 할 줄 알았다. 대단해요. 왜냐면 생각이 꼬리를 꼬리 물 때는 감당이 안 돼. 심지어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고 생각을 딱 내렸네요.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함을 느낀다. 근데 나중에는 여기 길어져요.
2분도 되고 3분도 되고 아니면 10분도 되고 1시간도 돼.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편안하고 이 편안한 기운이 전체에게 간다고. 꼭 어떤 경우가 갔냐면 저 뒤에 제가 스위치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고 편안할 때는 여러분이 편안할 때 바로 스위치를 한번 꺼볼까요? 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하면 우리 집이 살아나서 불을 켠 것과 똑같아.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다. 이 덕분입니다 하나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 식구가 다 안 해도 돼. 지금 우리 집 누구든지 한 명만 스위치 올리면 밝아진다는 거지. 우리 집 식구가 다 스위치 내리고 막 여기 그대로 불평불만하고 신경질 내고 뭐 짜증 내고 뭐 찡그리고 막 이렇게 있더라도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스위치 끈 집하고 똑같아.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를 끈 집하고 이런 집이야. 이런 집. 이런 집인데 누가 덕분입니다 하면서 한 명만 나오면 집에 이렇게 왜? 한 사람이 불을 켜도 밝아지듯이 우리 집에 딱 한 사람만 덕분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위치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주위가 다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총대를 내야 돼. 아, 우리 집에는 누가 막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하든 찡그리든 상관없이 내가 우리 집에서 입꼬리 올리고 스위치 올린다. 누가 뭐래도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면서 뭐 입꼬리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밝아질 수밖에 없지요. 네. 네.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에도 태양 하나가 우리 다 지구를 비추듯이. 그럼 우리 집 살리는 거는 내 몫이다 하고 여러분이 해내야 된다는 거죠.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도 되고 생각을 내려놔가 편안하게 무심히 들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단한 또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수확이 할까요? 우와, 그건 다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럼 여러분 덕분이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덕분입니다 하면 이게 덕볼 일이 생긴다는 거죠. 덕볼 일. 아니 여러분 지구에서 살면서 덕볼 일이 생기면 됐지 뭐 또 뭐가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덕볼 일이 생기면 잘 풀릴 거 아니에요. 아니 덕분입니다 하나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는데 이거를 뭐 학교 나와야 돼? 젊어야 하는 거요? 나이 들면 못 하는 거요? 이게 뭐 날씬해야 하는 거요? 콧대를 씌워야 돼? 눈에 뭐 이렇게 쌍꺼풀 만들어야 되냐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덕분입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집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신기한 보약을 왜 안 먹느냐. 이 보약은 첫째 부작용이 없다. 둘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셋째 운반이 편리하다. 항상 꺼내서기가 쉽다. 이런 보약을 왜 안 먹냐 이 보약을. 이건 즉시 또 데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전자레인지 안 데펴 그냥 먹어도 돼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요거 하나 하라는 거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죠. 너무 쉬운 요거를. 그리고 이 덕분입니다 이 보너스를 한번 볼까요. 덕분입니다. 덕분이 누가 했어요. 누가. 누가 했어요. 그럼 내가 하여튼 내가 내 무엇이 했을까요? 내 무엇이? 마음이. 내 마음이 했다. 이렇게. 요렇게. 덕분입니다. 요거 마음이 안 해.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이 다 만드는구나. 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덕분입니다 하나 가지고 돌을 다 깨친다고.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드네.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드네. 이 마음이 만든다고 이걸 좀 불교 경전에 보면 마음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다. 우리 일체 유심조가 뭐 불교 경전 함경에 있는 줄 잘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일체 유심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알고 있어 그런 게.
왜냐면 맨날 들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이 뭐 예?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근데 요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왜? 이게 다 만들어지자. 모든 것을 만드니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신기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지. 자, 한번 볼까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딱 반 있어요. 컵에 물이 반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자, 컵에 물이 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컵 속에 물이 2분의 1, 즉 반이 있는데 세상에 신기한 일을 발견한다는 거야. 딱 반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뭘 한 줄 아세요? 1번, 에이 반밖에 없네. 반밖에 없다 그래. 반밖에 없네. 이번은 와 반이나 있네.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이 만든 뒤에 내 인생은 확 달라져. 에이 반밖에 없네 하면 기운이 싹 가라앉고, 예. 반밖에 없네 하면 기운이 다 가라앉고 운이 싹 가라앉아서 안 들어와. 이걸 자기가 만드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 아니 똑같은 반인데도 왜 이렇게 보느냐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와 반이나 있네 하고 막 기운을 빡 살려서 운도 빡 올라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전부 다 마음이 한다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 여기에서 내 인생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저한테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사람인데 아주 사주팔자 보는 게 쉬워요. 요 그 반 딱 보고 한번 물어보면 돼. 물이 지금 반 있는데 어때요? 물으면 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되는 일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막 쏘아붙이면 돼. 그럼 딱 맞아. 혹시 하다가 안 된 일이 있지요? 잘 안 풀리지요? 서운한 마음이 많지요? 내 혼자 한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지요? 이러면 다 맞다 그래. 예. 사주팔자 보는 게 이렇게 쉬워. 근데 와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 조금만 알아준 것도 되게 고맙죠. 할 수 있는 것도 고맙죠. 해준 것도 고맙죠. 다 고맙다는 거야. 완전히 이렇게 세상 보는 게 전부 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마음은 이제 두 가지라 이러면 두 가지. 첫 번째 마음을 사용한다 이거. 마음을 사용한다. 마음을 사용해 보세요. 이거 신기한 일이 생겨.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는 여러분도 있지만 쳐다보이는 대상인 나도 있어요. 신기하게 마음을 사용하면 이렇게 둘로 보인단 말이에요. 둘로. 둘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남인 줄 알아. 저쪽에 하나 있고 여기 있으니까 저 사람 남은 것이 보여. 근데 실제로 남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이라고 한다는 거지. 되게 웃기죠. 아 여기 남이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래서 왜 남이라고 하는가 보니 이렇게 하네요. 이게 나다 해놓고 나다 해놓고 이 울타리를 딱 쳐. 그러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남이야. 신기하지. 그렇게 만약에 욕을 나라 하면 요것만 나라고 딱 울타리를 치놓으면 이 밖에는 다 남이야. 남. 이렇게 되게 웃긴다고. 진짜 남인가 한번 볼까요? 진짜 남이면 진짜 좋겠어. 왜 놀래? 남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괌을 지르면 놀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요? 연결이 돼 있다. 남이 아니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하나잖아.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보일 때 둘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로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로 안 보이니까 이게 큰일 나지. 뭐
남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심지어 막 욕을 퍼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남인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을 사용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사용을 안 해보세요. 마음을 사용을 안 해. 여기는 사용 안 한대요, 사용. 사용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하얀 백지가 돼. 하얀 백지. 하얀 백지를 만난다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는 지금 마음을 막 사용해서 복잡하잖아. 복잡하지요? 근데 여기는 마음을 사용 안 했으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를 잘 보라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쯤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하네. 마음을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없구나 이걸 안 나오는 마음을 사용 안 하면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 안 하는 것을 무심이란 그래요. 그 심자가 달려 있잖아요. 무심이라고. 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빈집 해보세요. 빈집은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집은 있단 말이지. 빈집. 그러니까 무심은 심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야. 무암은 안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사용하는 안은 없다는 거야. 빈집 아니까 알겠지? 빈병 해봐라. 병이 없단 말이야. 병은 있단 말이야. 안에 뭐 공기가 뭐가 안 들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무하라면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내가 지금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 집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해가 빈집 같아 있어요. 빈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 안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는 거지. 왜? 마음을 사용 안 하면 분별을 안 하거든. 이거 전부 다 분별이잖아. 내가 했다든지 뭐 너는 이거 전부 다 분별이잖아. 이 분별이 불평불만 이런 거 다 분별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찡그린 얼굴, 시기질 말이 다 분별인데 이런 게 싹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허리가 아프다 이거죠. 허리가 아프다고 분별을 하죠. 마음을 사용한다. 사용. 근데 만약에 이 허리가 아픈데 마음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허리가 아픈데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을 사용 안 해봐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 아, 그런데 허리 쑤시는데요. 그런데 해보시라고. 마음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아픈 게 싹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애를 키울 때 봐라. 애가 막 때를 쓸 때 우르르 까꿍 해가 요거 딱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헤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 아프다 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 쪽으로 갔어. 그 마음이 덕분이다 해보세요. 덕분 쪽으로 가버렸어. 그 아픈 쪽으로 순간 몰라.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마음 사용 안 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마음을 사용 안 하잖아요. 누가 욕을 퍼붓는데 내가 마음을 사용 안 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내가 그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을 사용해보세요. 그럼 부글부글 끓어서 열받아. 왜냐면 밖에 바람이 불잖아. 그런데 내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가 덕부입니다 하고 속으로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꼬리 살짝 올리 보면 나는 벌써 이쪽으로 마음이 가버렸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 사용 안 하는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기는 끝도 없어. 편안해. 즉 스위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 백지 여기 가보세요. 여기 여기 비밀이 다 있어. 첫 번째 텅 비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텅 비었다고. 근데 텅 비은 이 자리를 보시라. 여기 막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막 뭔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를 살짝 돌려볼게요. 아무 문제가 없네. 살짝 돌리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은 뭐예요?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네. 아니, 이걸 쳐다보면서, 이거 하얀 백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네 할 줄 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 뭐든지 다 나와. 동그라미 길이면 동그라미 나와. 세모 길이면 가위포 하면 가위포 다 나와, 이거다. 그럼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네. 하얀 백지를 보고 구른 것을 딱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럼 뭐든지 다 나온단 말은 또 해볼까요? 다 나오려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러니 하얀 백지 쳐다보고 이미 다 갖춰져 있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사용 안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는다는 거죠. 마음 사용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비밀의 열쇠를 다 볼 수가 있단 말. 그러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완전하지? 그러면 존재 자체로 충분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서 살 때는 늘 무슨 해가 뜬다고? 여러분이 분별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때는 부족해. 이 해가 뜬다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부족해, 돈이 모자라서 부족해,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 하면서 분별을 할 때마다 부족해 해가 뜨는데 다 부족해. 근데 이런 분별 안 하면 여기는 부족해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무슨 해가 뜬다고? 부족해 말고 충분해가 뜬다는 거야. 충분해. 자, 여기서 무서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덕보입니다 하면 뭐가 사먹는다고? 덕볼일이.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니까.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덕보입니다 하면 덕볼일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충분해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집에 충분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부족해 했을 때는 무슨 우리 집 무슨 일이에요? 계속 부족해. 뭐든지 자꾸 부족하게 돼 있어. 왜? 그게 씨가 떨어져서 쌀이 나오니까.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사용 안 한 이 공부를 무심 공부를 하는데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 허리가 아픈데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허리가 안 아파. 왜? 여기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 왜? 분별 안 하니까. 진짜 허리가 아픈지 내가 검사를 해봤어요. MRI 찍어보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여기서 저까지도 못 가. 허리가 아파서. 근데 봄에 서대산에 고사리가 막 부둥부둥 나오잖아. 그럼 그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못 가는데 고사리 끈으로 그 서대산 세 바퀴를 세 시간 넘게 돌고 머리 이고 둘러매고 막 나와. 고사리 다 끊어가지고. 아니 평소에 뭐 허리 아파서 못 가. 그런데 고사리 끊을 때는 우리 마음은 한 곳밖에 안 간단 말이야. 그렇게 고사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허리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집에 와서 고사리 풀어놓고 하면 그때부터가 허리가 그 전에는 안 아파. 아니 그 진짜 아픈 것 같으면 그때도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나라고 이게 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짜 허리 아픈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다고. 아니 진짜 허리 아프면 고사리 끈으로 못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대산 그거를 3시간 4시간을 막
돌다가 여기도 이고 여기도 지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고사를 많이 꺾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이지 그러지 말이지. 아니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뭐 꼼짝을 못 하는데 어떻게 고사를 꺾어서 그러지 말이지 그러지 말이지. 이렇다 말이지. 본인이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내 허리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아프구나로 깨달았는데 고사리 끊을 때 안 아팠으면 아 내 마음이 네,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아프구나 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다니까. 경험을 했으면 이거 울어먹어야 된다 이거. 신종사골 같이 또 울어먹고 울어먹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고사리 끊을 때 뭐 허리가 안 아프더라. 허리가 아플 때만 이 허리는 아픈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거 하고 있을 때는 안 아파. 또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이제는 뭐 고사리도 못 끊어 힘들어서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힘들어서 뭐 하는 거 고수듬을 치는데 몇 시간을 치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왜 허리가 안 아파?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라는 거지. 일체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마음 사용을 잘하느냐 못했다 하늘같이 땅같이 더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많이도 말고 이 덕분입니다 하나를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덕분입니다 이 하나만 고마운 표현하고 그럼 저절로 생각이 내려놔지서 하얀 백지를 만나서 이 하얀 백지 여기 읽어보세요. 이걸 이제 여러분 읽을 줄 알면 끝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문제가 없네. 이미 해결되어져 있네.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이미 다 갖춰져 있네. 온전하고 완전하네. 충분해놨더네.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 다른 사람 못 봐.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텅 빈 것 같은데 가득 차 있다고 충만이라. 텅 빈 충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놓는 이걸 정말 잘하시면 텅 비운 것 같아도 그게 충만돼. 여기도 보면 여기도 여러분 비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네, 여기 비어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이제는 자신 있게 덕분입니다 하고 사용하시라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 8자 후에 9자를 만들어 내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해낼 사람은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적답 적각성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즉시 대답하리라. 자, 스승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까지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또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는 이걸 이뤘을 때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적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내가 돌려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전지전능한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적성적성하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살짝 볼까요? 연속극 재미있어서 막 보는데 여러분 연속극 재미있어 보니까 그게 내 적성일까? 잘 봐라고요. 게임을 막 몇 시간씩 그것도 막 하는데 그게 내 적성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적성이 아니라고요. 이 지구에서는 적성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털 속에 갇히게 돼요.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예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은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줘야지 할 때, 뭘 주지 할 때 능력이 발휘가 돼요. 조금만 알면 돼. 뭘 주지 할 때 능력이 발휘된다. 꼭 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내한테 주어지더라도 3박자로 가지고 풀면 그게 전부 다 적성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함께 살 때, 함께 살 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라고. 두 번째, 함께 할 때, 나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고마워하라고. 세 번째, 함께 할 때, 또 해준 게 있을까요? 해준 것에 고마워하라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적성이 돼. 와, 나는 하는 것마다 재미있네. 보람이 있네. 빛이 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와, 나는 이 적성이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감 잡았습니까? 예, 감이 안 잡힌 사람은 오늘 갈 때 단감 사서 은박지 싸게 싸고 주무실 때 자세히 단단하게 감 잡을게요. 네. 제가 또 밀감까지 사주면 팍팍 밀어주는 감이 잡히는데. 정말 운이 좋고 나쁜 사주상 운이 좋은 시기가 있나요? 사주에서 지금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재능을 발휘하며 즐거움, 성취감 느끼는 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금융계통 저에 안 좋고 운이 안 좋은 시기라 뭘 하러 노력하지만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이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먹게 달 때에서 6개월 넘게 되고 싶은 마음을 상상하며 되어서 덕분이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이루는 방법 꼭 알아주세요. 지금에 만족하고 있어야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다 말은 잘 알아두세요. 옥토에 씨를 심지 않고 있다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가 옥토로 바뀐다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해결되어져 있죠. 여기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갖춰져 있고 무엇이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가 뜨잖아. 그럼 이게 옥토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다 옥토예요. 지금 있는 자리,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옥토로 바뀐다. 여기서 씨를 떨어뜨려야 이제 싹이 나온다. 지금 있는데 불만 하잖아. 그럼 옥토가 아니에요. 심하면 아스팔트, 그 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그러면 자갈밭 정도 돼서 조금 나오다 못 비집고 나오다 못 나와. 네. 안 그러면 뭐 가시덤불 밑에 심은 것 같아. 조금 되는 것 같아도 또 안 돼. 항상 여러분 속에 할 수 있음에 고마워야지 만족감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주위가 도와준다고. 왜? 해준 것에 고마워할 때. 그럼 전부 다 내 편이 돼준다. 그럼 내가 어디 있어도 내 편이 돼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해내는 보람을 느낀다고요. 관점 차이라고요. 아, 이런 일도 지금 취직도 못 해서 난리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한 생각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운이 좋은 사주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오늘 보너스로 드릴게요. 야, 운이 좋은 사주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운이 좋은 사주. 오늘 이거 하나만 보너스로 딱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운이 좋은 사주는 따로 있어요. 이 운하고 함께 사는 이 부부를 잘 만나기만 하면 운이 좋아져요. 이분의 옆에 붙어 있는 이분이 부부예요. 이분이 두 분, 기운은 부부예요. 꼭 알아두세요.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이 기가 살아나면 이분도 좋아져요. 기가 내려가면 이분도 내려가요. 왜? 부부라서. 그냥 운 좋은 사주가 따로 있죠. 왜? 항상 이게 덕부입니다 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덕부입니다 하면 기가 살아죠. 그 다음 최고입니다 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이렇게 하면 기가 사니까 이거는 운이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이 나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일러줘도 안 해요. 되게 신기하죠. 아니 이거 하면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진다 일러주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운이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별하기 쉽지. 요렇게 판단해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속아요. 왜냐면 나는 생년월일 안 물어보고 맞추거든.
이거 100%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하면 기 살까요? 살아요. 운 좋을까 안 좋아요? 좋아요. 바로 의예요. 얘는 운 좋은 사주예요. 근데 이거 읽어주도 안 한 사람은 기가 내려가서 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운 안 좋은 사주지. 이렇게 봐주는 데는 없어. 네. 왜냐하면 복채 받는 데는 다 생년을 보고 해요. 한 번은 제가 생년을 살짝 좋은 걸로 딱 냈더만은 우와 사주가 좋다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또 생년을 안 좋은 걸로 살짝 써주니까 아 되는 일이 없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네, 글자만 바꿔준 거지. 그 글자 노름에 속지 말라고.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올해 제가 운이 좋느냐고 물어봐.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운 좋냐 물어본다. 그래 그 사람이 뭐예요? 돈 많이 내면 운 좋다 해주고 돈 조금 내면 운 안 좋다 해주는 거지. 왜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되게 웃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해 고기를 잘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아니 이 질문을 돈을 주면서 한다니까 내게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텔레비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아 이거 정신 나간 질문이구나 알겠죠? 내가 올해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물어보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요 질문 하나도 잘 못 해. 그러니까 질의 문이 열리겠어? 안 열리지? 예. 그러니까 질이 낫지. 자, 이분은 지금 질문한 이분은 무조건 뭐, 이게 사주가 좋은 운을 타고 났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요. 덕분입니다. 한번 기가 살았다. 네. 예, 이분.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큰 박수 한번 치줘야 돼요. 아, 근데 상사 앞에서는 미소 띄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분은 분명히 군인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네, 상사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준이라고. 상사 아래는 중사야. 그 밑에는 하사고. 그 상사 앞에서는 이 입꼬리가 잘 안 올라오면 미소가 안 띄워지네. 그럼 중사 앞에 가서 입꼬리 싹 올려봐서 됩니다. 네, 이분은 군인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자, 처음에 미소 띄고 이야기하는 제가 편해서 이제 더 자주 말을 시키고 실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어려워하면 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웃고 있으면 더 부담감 느끼기 힘든데 방어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싱글생글 억지로 웃어야 하나요? 싱글생글 누구를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 웃어야 해. 왜 그 사람한테 비웃어. 내가 즐겁게 해서 웃고 살아야지. 예. 왜냐하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1년 내내 꽃이 필 수 있다니까. 내가 다른 꽃은 1년 내내 피는 꽃을 못 봤어. 유일하게 조화만 지가 피는 것지만 폼 잡고 있지. 이 생생하게 사는 생화가 1년 내내 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왜? 입꼬리 올리고 싱글싱글하면 1년 내내 피는 꽃이라니까. 아니 자기가 1년 내내 피면 전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상사가 됐든 중사가 됐든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다 좋아할 건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싱글싱글 안 한다. 되게 웃기지. 밤부터 소화가 안 되게. 그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미소를 띄고 싱글싱글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승님 마음 공부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덕분에 실천하고 가는 게 있는데 주위 도반들 건강이나 아픔을 기도해 주면 건강이 좀 면접이나 시험 등을 함께 기도해 주면 잘 이루어집니다. 다는 아니지만 재놔놓고 보면 잘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저희 건강이나 기타 일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나라는 집착이 있어서 알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오, 자기 기도를 했을 때는 좀 잘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 다른 사람 기도를 해줄 때는 잘 됐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오늘 지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보고 도와줘. 꼭 알아야 해.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잘 되라 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나를 도와줘서 잘 되게 해줘. 근데 지가 잘 되려 하잖아. 그럼 하늘에서 다 알고 심보가 틀렸다고 안 도와줘. 그게 자기 기도하면 성취 안 되는 게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프잖아. 그럼 나를 안 아프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플 때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라고 딱 눌려. 세상에 아픈 사람을 생각을 해서 세상에 모든 분들이 건강해져서 기쁩니다. 그분들 기도를 팍 해주고 그 순간 자기가 안 아파. 신기하게. 예, 그렇게 항상 전체를 위해서 할 때 개체는 저절로 된다 하는 이거 꼭 원리를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핵심이 누구나 밤사이 안녕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보내 가르침 주십니다. 하루 1440분 빛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하루에 1440분 빛나게 쓰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어떻게 쓰겠다고 분명하게 하루 일과 그걸 계획표라고 그래요. 꼭 짜고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겠다 했을 때 하고 오늘은 뭘 하겠다고 딱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된 게 나올 거예요. 안 된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오늘도 이거 해냈네 하고 해낸 것에 초점을 맞춰야 기분이 나요. 그리고 그 못한 거는 내일 요 꼭 해내자 하고 이렇게 해내서 반드시 일어나면 하루 어떻게 보내겠다고 일과를 시간별로 이렇게 저런 거 꼭 기록해보고 사용해보세요. 빛나게 써집니다. 그리고 요때 사투리 아니에요. 짜투리라고. 그 빈 시간이라는데 그 빈 시간에 내가 뭘 하겠다고 꼭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감칠맛이 나는 시간 활용법이에요. 그게 10분 모인 게 나중에 그게 1년 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빈 시간에 내가 뭘 하겠다도 꼭 해놓고 하면 시간 아주 빛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440분으로 썼는데 만약에 이게 24시간으로 시간별로 짜지면 24시간밖에 안 돼.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인데 요걸 한번 초로 나눠보세요. 86,400초예요. 근데 초로 나눠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혹시 초칠 일이 생기죠. 네. 왜냐면 너무 시간 막 쫓기는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해보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분 하면 좋겠다고 1440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책이 왜 가장 작습니까? 우와, 책이 왜 가장 작냐? 이게 해탈도 책 부르네. 예, 이 가장 작은 게 아니고 손에 들어오라고. 왜? 왜냐하면 핸드폰도 손에 들어오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러죠? 호주머니 여다니는, 핸드폰도 호주머니 여다니는 말 하는 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책도 호주머니 여다니다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왜? 사용하기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하늘이 있다고 하면 이 몸이 불이 타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겨울에 100일 공부해도 됩니까? 예불 안 드리고 명상만 하기.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집에서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는 함께 해줘야 돼요. 예, 그럼 누구는 뭐 안 하고 누구는 빼고 뭐, 누구는 뭐 빠지고 뭐 이러면 뭐 누가 해요? 예, 함께 안 하실 분은 그냥 집에서 하세요. 그게 좋아요. 괜히 함께 안 할 거면서 뭐 따로 뭐 한다고 그래. 예, 그러지 마시고. 자, 진짜 하늘이 있다고 하면 이 몸이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서 진짜 하늘이 있습니다. 진짜 하늘. 하늘 보여줄까요? 따라 하세요. 하. 늘. 늘. 거기 하늘이에요. 자, 제가 평소 생각이 비슷한 두 지인과 함께 스타일리스트 대사를 각자 다른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서로 격려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생겼던 달리 두 분을 통해 일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만 일을 못 가지고 오고 있다. 아, 그래서 두 분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돼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짓말을 심중에 그럴 말을 심중은 있죠. 물정은 갖다 대기 힘들어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나머지 한 분도 그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신뢰가 깨지니 같이 해야 하는 고민을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사 일을 잘하고 예,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엄마, 자꾸와 여동생 같이 잘 살고 싶은데 일이 이렇게 줄어들어 걱정이 됩니다. 일이 줄어들어 동봉불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가족들도 일이 생기니 어휴, 그런 걸 챙기다 공부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꼭 늘 이분 저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신뢰가 깨질 때 함께하는 거는 괴로움이에요. 예, 그럴 때는 여기까지 우리 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 합시다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는 늘
더 좋은 일밖에 없다는 것을. 네.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지 마세요. 왜냐하면 속인다는 것은 절대로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거든. 나하고 함께 하지 마라 하고 선포하는데 자기가 함께 해주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런 갈팡 큰 일을 저지르게 된다. 알았을 때 바로 이야기하고 안 됐으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일거리를 자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가져오는 것도 이 회사 덕분이거든. 여러분 이거 좀 알아주면 되겠네. 자 일을 가져오려면 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분이 이 일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일을 따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분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덕분에 제가 일을 따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은 사람이고 오래 함께해도 돼. 이 어마어마한 이걸 빼버리고 지가 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뭘 할 때 제가 이거 가르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도와준 덕분에 했다고 이 말 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래야지 계속 도움을 받는다고요. 뭘 지가 하기는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못하지. 이거 하나 하라고 가르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늘 땅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게 뭐요? 덕분에 제가 일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했다 하지 말고. 그거 하나 가르치러 전국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회사가 있어야 저기가 있는 거예요. 회사 없으면 자기가 회사 차려야 돼. 회사 덕분인 줄 알아야지. 내가 능력에서 많이 따왔다. 천만의 말씀. 회사 없으면 어떻게 따와? 못 따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럴 때문에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앞에 덕분이다 붙여야 돼. 덕분에 제가 할 수 있었다고. 그 덕분이 뭐예요? 작게는 회사 덕분이라고 먼저 나와야 돼. 넓게는 하늘 땅 사람 덕분이지만 당장 회사 덕분, 뭐 회사 대표님 덕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나오면 기본이 안 됐다고요. 회사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오전 아침에 108배 하는 거, 오후 저녁에 108배 하는 거 어느 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나요? 이런 건 효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때로는 아침에 해야 될 때 있고요. 때로는 저녁에 해야 될 때 있어요. 때로는 뭐 아침, 저녁 두 분 다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시겠죠? 예. 밥을 아침 먹는 게 좋겠어요? 저녁에 먹는 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침 물 수도 있고, 저녁 물 수도 있고, 또 두 끼 다 같이 아침, 저녁 물 때도 있다고요. 요렇게 뭐라고 자꾸 막 띠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항상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다고. 고정을 질러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 하는 게 효과가 있냐면 해보시면 찌뿌둥할 때는 아침에 하면 기운이 딱 살아나요.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 또 절을 하잖아요. 그럼 쌈박해지는 느낌도 있어. 그래서 사고 한번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각자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리할 때 양념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꼭 알아두세요. 자, 서비스 직종에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많이 흔들리고 영향을 넣게 되면 단단하고 깊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지혜롭게 거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거절하는 문제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세요? 거절할 때 표현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매우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표현을 연습해야 돼요. 그럼 정중히 예를 갖춰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단하게, 단호하게 말을 한데, 부드러움이 들어가서 끝이 살짝 올라가면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러면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거절은 분명하게 표현한. 한번 해볼까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혜롭게 거절하고, 자,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표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덕분 스쿨에 보면 덕분반 교과서가
순전히 전부 다 하면 상대와 표현할 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 공부를 딱 해두면 이런 표현을 분명하게 더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존중만 올라오면 행복 인류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 본보기 20가지를 해놨어요.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탁할게? 어떻게 하세요? 부탁할 때? 부탁할 때는? 네. 간단한 거는 이거 좀 도와주실까요? 헛것을 올리는 네, 이런 표현도 있고 자 5분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5분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될 때는 그런 표현 이런 거 전부 다 존중만에 올라가면 그거 다 배웁니다.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도 예,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까? 하는 이런 데 훈련을 존중만에 가면 표현 연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하시면 똑소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지금 아이를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어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믿어주고 기다려주기 어려운 거죠. 자기는 바로 어른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같은 값이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편안하지 불안하게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경우도 더 좋은 일밖에 없다고 딱 믿어주시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가 더 좋은 일밖에 없다고 딱. 그리고 이 아이를 믿을 때 아이의 혼을 보고 믿지 말고 영을 보고 믿어야 돼. 영은 전지전능하거든요. 그 속에 전지전능한 영이 있다고 믿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딱 하잖아. 그럼 씨가 돼서 진짜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달이 되고요. 대단히 중요한데 애가 지금 뭐 애를 낳으란 말인지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데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믿음으로 기다리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시간 관리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 거예요. 아까 전에 질문한 거 참고하면 되겠죠. 하루 계획표를 짜셔야 돼요.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시간 관리가 잘 됩니다. 자는 건 10시에 자는데 2시 30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벽 기상 어떻게 하는가. 이거 중요하네요. 10시 자면 여러분들이 2시 30분에 일어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네. 진짜요. 그리고 또 일어나야 돼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사후를 한번 하세요. 예. 네. 진짜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났는데 눈을 안 떠. 자리에 안 일어나. 그래서 2시 반이 3시 반으로 지나가. 그래도 안 되면 일어나 사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우를 하면서 싸우지는 마시고요. 네.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면 됐죠?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요. 무심히 있으세요. 네. 그럼 내가 오히려 좋은 년이 되어줘요. 좋은 년이 아니다면 분별이 일어났다 소리예요. 하는 행위가 신뢰가 없다든지 이래서 분별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심히 있어주면 내가 오히려 좋은 년이 돼주고 그리고 그 무심에서 한 생각 살짝 내주세요. 그럼 그분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예. 무심해서 한 생각을 살짝 내주면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깨달은 것 같이 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말하잖아. 그럼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이 맞아도 안 바꿔요. 예. 그래서 이거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말로 안 하면 뭐 대로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심한 마음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무심의 마음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늘 고마워하세요. 그럼 그때는 늘 무심이에요. 예, 덕분입니다 하세요. 그럼 그때는 무심이에요. 쉽죠? 입꼬리 올리세요. 그때는 무심이에요. 항문을 닫아보세요. 그때는 무심이에요.
학문을 의식하고 있었으세요. 그때는 무심이에요. 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는 특징 때문에. 늘 무심. 근데 무심이에 단단해지려면 대원이 굳건해야 돼요. 뭘 해더라? 지금 뭐 하세요? 다음께 잘 사는 세상 한번 가려고. 요리하는데 지금 뭐 하세요? 다음께 잘 사는 한번 가려고. 화장실 가면 뭐 하러 가세요? 다음께 잘 사는 한번 가려고. 사화하러 가는데 뭐 하러 가세요? 다음께 잘 사는 한번. 대원이 굳건해. 뭘 하더라도 다음께 잘 사는 세상에 한번 가려고 한다는. 이렇게 대원이 굳건해야지 무심이 잘 됩니다. 신장이 있어야 피가 역할을 하고, 피가 있어야 심장을 작동하듯이, 무심이 있어야 대원이 역할을 하고, 대원이 있어야 무심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로 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해야 될 노래를 여러분도 같이 해볼까요? 나는 무심을 가장 잘하며, 나는 무심을 가장 잘하며, 나는 허용과 수용을 가장 잘하고, 나는 허용과 수용을 가장 잘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림향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림향이다. 요렇게 매일 그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박자 더 가볼게요. 내가 없어도 지구가 돌아간다. 시작. 내가 없어도 지구가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그러나 내가 있으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로 바뀐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로 바뀐다. 자, 이런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 무심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요일에 고통사고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불편한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형외과 소견에는 원인은 없고 신경외과 진료도 역시 그렇습니다. 후유증은 남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몸을 다해야 할지 네 질문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있다고 이분은 생각해요. 그럼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후유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예. 요거 살짝 요거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짝 놓치고 자꾸 만들어가는 게 있다고. 이 지구는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 마음 씨가 이게 되게 씨씨 이야기 해주는데도 거의 신경을 안 쓰네요. 지금은 다 좋아져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팔이 움직이지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밑으로 잘 나와요. 이러면 끝났어. 뭔 후유증이 무슨 후유증이냐고. 밥을 먹는데 소화가 되고요. 이러면 손이 올라간다니까요. 뭐. 네.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요. 방향을 좋아진 쪽으로 가야 자꾸 뭐 후유증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신경외과 가도 이상 없다 그랬지. 저기 뭐요? 정형외과 가도 이상 없어. 그럼 이제 외과 가지만 내과로 가세요. 왜냐면 내가 까라니까. 왜? 내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내과야. 내가 좋다고 가보세요. 그러면 내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지. 그렇죠? 이제 알아들었죠. 지구는 인간은 돌아가니까 늘 지금 이만큼 좋아진 게 얼마나 고맙냐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으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좋아질 수밖에 없는 코스로 간다. 쉽죠? 네. 자. 무엇이든지 양심을 따르도록 성취하십시오. 자기 것 아니라 함부로 낭비하고 자신만 생각하면 양심이 있겠어.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못 지킬 인간이 있습니다. 나의 집이 아까우면 남의 물건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은 양심을 60년 지킬 지금부터 오 이분이 예, 이복문이란 분이에요. 그것도 맞아. 아까 전에 했죠. 아까 전에 네 그거하고 아 뒤에 또 있다. 우와.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뒤에 대단히 중요하게. 노숙인들은 만원짜리 돈을 손에 쥐어줘야 여기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대순진리의 건물 같은 데서 돈을 닦았습니다. 지구에 와보니 대순진리의 건물은 내가 태어나고 20년 후에 지어졌습니다.
대순진리에서 돌을 닦았다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노숙 선생님들 만원짜리 지어주에 온대요. 예. 근데 노숙 선생님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만원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으세요. 왜 노숙을 하냐면 복통장에 복이 다 잔고가 무서워서. 그럼 지금 복을 지어야 돼. 그 노숙 선생님일수록 100원이라도 복을 지어야 돼. 1000원이라도 복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제 복통장에 잔고가 좀 늘어나지. 그럼 노숙 안 해도 되지. 예. 그래서 실제로 노숙 한 사람이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 덕분 서클이 이야기했어요. 덕분 서클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1차 5개년 계획으로 안산의 덕분센터, 부산의 덕분센터 노숙하시는 분 다 일어나게 지원했다. 지금도 일어나겠다면 지원해요. 근데 이분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왜? 프로 노숙인이 돼버렸어. 여기 가면 뭐 얻어먹고 저기 가면 돈 주고 뭐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그런데 그런 살아라 했어요. 그러나 일어나고 싶다면 이야기하라. 왜냐면 제가 5년 동안 우리가 안산 부산 다 방 얻어주고 이빨 해주고 병원비 대주고 취직시켜주고 뭐 다 했어. 매일 공부 가르치고 1차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뭐 1억 이상 매일 투자해가면서. 그런데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센터를 통해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그게 직업같이 그걸 그냥 즐기고 살아요. 그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난다면 연락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에는 지금 노숙 선생님 와 계세요. 네. 일어나겠다는 사람들 다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분들이 일어날 생각이 없어. 일어날 생각 있으면 이런 데 와서 듣는다고. 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야, 좋은 이야기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듣는다고. 네, 이걸 꼭 알아두시고. 네. 국가가 지원을 또 많이 해요. 네. 국가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자기들 최소 뭐 경비라도 쓰게끔 지원해 주고, 조금만 가면 또 다 있어. 영등포도 센터 다 있어. 몇 개나 여기 있어. 그런데 가면 간섭받기 싫어서 안 가. 왜? 밖에서 술 먹고 노는 게 더 좋거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덕분석으로 전화번호 알아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5년 동안 계속 지원해.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동문 씨 참 열심히. 예. 아. 이분은 지금 화성에 있는 대순 진리에는 선한데 지구에 있는 대순 진리는 깡패입니다. 아유, 가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느꼈다 소리예요. 이분은 60년을 양심을 지켰다요. 양심을 지켰다. 큰 박수 한번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소중한 시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즐거운데 우리 저 가수가 한번 모시는데 명희양 가수님이라고. 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전달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거기 있어요. 변하지 않는 법칙. 야, 그래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넷. 삶이 돌아가는 원리는 단순해. 공심은 꼭 나오는 당신 한 거 당신 받네. 이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 있는 법칙이라. 이 법칙 너무 쉬워 누구나 알 수 있네. 밝게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저시 밝아지네. 밝게 보고 밝게
지금 여기 밝아지네. 과거와 미래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밝게 하면 모든 것이 지금 즉시 밝아지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디에 사용하나 더욱 중요하네. 자신을 위해 100년을 산 것은 이웃이에 10년을 산 것보다 못하며 밤에 있는 내 품은 섭섭함이 돌아오고 밤에 없는 나눔은 끝이 없는 공덕되네. 만 가지의 근심은 욕심에서 생기므로 워워워워야 덕분 감사 마음이면 건강하고 행복하네. 자신을 위해 100년을 산 것은 몸뚱이나 몸뚱이 몸뚱이나 자신을 착각하지 않고 마음이 자신이여 주인인 줄 아는 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졸아여 영원한 행복을 언제나 누린다네. 고수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지만 최고수나 싸우지 않고 이긴다네. 고수는 손놓은 일 찾아서 하지만 최고수는 주어진 일마다 즐긴다네. 고수는 손님의 입맛에 맞추지만 최고수는 손님의 입맛을 바꾼다네. 와와와야 음악은 음악가의 생각의 표현이라 그 사람 이해하면 음악도 알 수 있네. 어떤 것도 사람들의 생각의 표현이라 사람 알면 모든 분야 언제나 알 수 있네.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었던 뿐입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닫고 입꼬리 올려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히 항상 되어 땅 밖에 살아서 기쁩니다. 잘했다. 앵콜! 안 가도 잊어버렸어. 네. 한 마디 하나 할게요. 그렇게. 이 마이크 하나 다시 한 장 이렇게. 아름답다, 아름답다.
성을 잘 들게 그날 떠나 인정받고 생각하니 이돌이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내가 세상 안에서 나는 그 세상을 신경 따서 무조건 덕분이다 했어요. 이 살았잖아요. 10년 전에 내 수술한 사람이야. 응? 제발 거기 아우 내가 세상 안에 어떻게 그거 주지 말고 아우 세상 그냥 덕분입니다. 그거 이것만 떼버리면 글로 안 가요. 이거 한자니까 이게 스승님 덕분이다 공덕이 그거야. 내가 이 칠질 해본 사람이니까 조금 뭐 아파도 글로 가지 말고 아이고 사랑해주고 그냥 덕분입니다 하고 사세요. 잘할게나 시간 안, 뭐 시간도 필요 없어 뭐 그냥 지금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